네, 안녕하세요. EMTV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수가 네, 다시 또 추락을 해가지고 54포인트 하락했고 코스닥도 24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아, 다우지수가 어제 크게 오르다가 결국엔 또 하락 마감을 했고 선물지수 같은 오전 중에는 좀 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있다가 갑자기 급락을 보이면서 또 선물지수가 또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또 매수세 실종 그 공포가 밀려오면서 결국엔 또 6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이다가 54포인트 하락한 2169포인트의 마감을 보였네요. 네, 코스닥 지수도 뭐 700포인트 가까이 근접했다가 결국엔 또 673포인트로 네, 후퇴하고 말았습니다. 근데 지수가 음봉이 크게 3개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2200포인트 밑에까지 내려갔죠. 2169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2000포인트까지 간다. 뭐 한국에 뭐 IMF가 다시 온다.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데 네, 환율이 뭐 지금 1440원에 근접을 했어요. 네, 한 1500원까지 또 갈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, 사실 1500원이면은 1400원대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. 환율로 본다면 지수가 벌써 2000을 깼어야 맞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지수라는 거는 뭐 계속 추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느 정도 음봉이 크게 3개 나왔으니까 또 반등도 나올 때가 됐고, 그래서 지금은 뭐 반등이 나올지 추가락이 나올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5일선에 일단 타야 돼요. 항상 하락할 때는 5일선 밑에서 움직인다 했는데 5일선 타기 전에는 반등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측보다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5일선을 올라타더라도 이게 한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 2, 3일 유지를 해야 돼요. 유지를 해야 반등이 나와도 나오고 하루 잠깐 탔다가 그 다음날 또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.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.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5일선을 타면은 한 2, 3일은 버텨야 되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5일선을 이탈하면은 바로 복귀를 해야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2, 3일 복귀를 못하면 하락으로 이어진다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뭐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힘든 장이었는데 모두들 멘탈이 와가지고 전보다 어렵지만 이 와중에도 또 올라간 안심 종목은 또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뭐 갈 때 되면 간다겠죠. 네, 먼저 코리아에이스는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코리아에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21평선 이때쯤 매수를 하면 된다고 했죠. 네, 왜냐면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추천가 대비 10배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외봉으로 끝날 확률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. 항상 주식이라는 건 급등하면은 쌍봉이나 쓰리봉을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21선까지 빠지고 올라갈 확률이 네, 높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쳤죠. 이제 14,000원 내일 봐가지고 최고점 14,000원대니까 14,000원을 돌파하면 고점에서 조금 더 노를 확률이 높고 그리고 14,000원을 돌파 못하고 바로 꺾이면은 이제 큰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들어갔을 때보다 뒤에서 물리면 희망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. 앞에서 물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물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. 그때는 추락할 때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뭐 아직 밑에까지는 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.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상승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한창산업이 결국에는 만 원을 돌파했죠. 오늘 네, 저번에도 만 원을 돌파했다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 8,000원 초반에는 계속 매수해도 된다고 했는데 9,000원, 9,500원까지는 수차례 급등을 보였다. 결국에는 오늘은 네, 만 원을 돌파를 했네요. 워낙 좋은 안심 종목이라 8,000원 초반에 매수해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고점에 네, 6,000원대, 네, 7,000원대 네, 이런 때는 더 좋죠. 네, 더 좋았지만 8,000원에서 빠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차트도 우상향이 있고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수가 뭐 폭락하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. 한창산업. 네, 그래도 올라갈 때 쫓아가면 또 빠지면 손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갈 때는
공모차에서 보고 네, 내려갈 때 분할 매수로 네,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뭐 지수가 많이 빠졌다 빠지니까 종목들이 급락을 보였다가 들어준 종목이 많아요. 꼬리를 이렇게 동양 시장 같은 경우도 2000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결국에는 양봉을 보이면서 2235원에 마감했는데 이런 종목은 뭐 사실 빠질 만큼 빠졌죠. 네, 진짜 뭐 지수가 IMF 나오고 뭐 앞으로 뭐 계속 더 빠지면 모를까 더 빠질 게 없어요. 빠질 게. 예,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뭐 5, 6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진짜 군침이 도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. 네, 동일제강도 마찬가지고요. 동일제강도 2240원까지 빠졌지만 적정 주가는 네, 5천 원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5천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. 저번에도 보면은 5천 원까지 갔었죠. 2000 최저가가 그때도 24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. 그래서 5천 원까지 갔고 그 전에도 네, 5천 원까지 갔습니다. 네, 2200원까지 떨어졌다가 5500원까지 갔네요. 이런 식으로 또 적정 주가까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때는 간다. 예, 네,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종목 가지고 한 종목 가지고 하면은 좋다겠죠. 주식의 고수들도 한 종목 가지고 하는데 초보자들 예를 들어서 개미들 주식 초보분들이 여러 종목 다섯 종목 열 종목 뭐 많게는 뭐 열다섯 스무 종목까지도 사는데 관리가 안 돼요.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만 원씩 열 종목 2천만 원씩 사가지고 한 종목에 10만 원씩만 까먹어도 1000만 원, 1100만 원 까먹는 거고 100만 원씩 까먹으면 1000만 원 까먹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사서 예를 들어서 300 까먹는 게 낫지 여러 종목 사가면은 금방 뭐 300, 500씩 까먹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폭이 더 큽니다.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제강이다 그러면은 뭐 2000 뭐 예를 들어서 뭐 600원, 700원에 샀다. 그러면 오늘쯤에 한 번 더 사보고 2차 매수하고 또 2,000원 깨서 한 1,700원까지 간 다음부터 3차 매수하고 또 급등이 나오면 1,700원에 산 건 바로 주고 또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하면은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.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종목이 많은 분들도 애초에 벌써 몇 달 전에 얘기했듯이 급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. 매도해서 손실 보고 그리고 뭐 이익 보고 그런 걸 떠나서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을 또 추가 매수해서 급등 나오면 팔고 또 뭐 엉뚱한 종목이 급등 나온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좌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.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확실히 계좌가 내려가는 속도도 늘고 가만히 방치를 해도 보면은 이게 하락장에서는 예, 계좌가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이것저것 하기 싫다 그러면 하락장에서 그냥 싹 팔아버리고 기다리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. 네,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한 종목에 급등 나오면 매도를 해버리고 제일 좋은 건 한 종목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면은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종목이 좋아야 돼요. 종목이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. 종목이 안 좋으면 주식은 만 원짜리가 100원까지 떨어져요. 100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족족 사는 족족 깡통, 손실, 네,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절대 한 종목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. 그건 통째로, 그냥 목돈을 내밀게 됩니다. 그 연예인도 한 종목 가져가지고 한 종목에 20억 네, 까먹었다고 했죠. 10억 까먹으신 분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종목이 잘못됐다 하면은, 네, 아무리 뭐, 한 종목 하든 열 종목 하든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, 일단 종목이 좋아야 돼요. 종목이 좋아야, 여러분들이 급등을 나올 수도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금액이 좀 많은 분은 기왕이면은 배당 많이 주는 거 네, 그런 거라면 연말에 배당도 받고 좋고 그렇지 않고 금액이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, 그런 거로 지수하고 무관한 종목 네,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지수가 뭐 폭락을 해도 주식이 없으니까 별 걱정은 없는데 풋을 좀 일찍 팔아가지고 크게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오늘은 좀 미국 주식이 좀 올라가 줘가지고 좀
코스피에서 반등이 나와서 좀 좋은 장을 기대해 봤는데 결국은 미국장이 도와주질 않고 선물도 빠지는 바람에 오늘 코스피가 또 크게 하락을 했네요. 네, 하여튼 빠지면은 네, 빠진 만큼 또 종목은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좋아지는 거고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네, 좋지가 않은 거죠. 그래도 기왕이면 지수가 올라가야 좋은데 많이 빠지면 앞으로 많이 네, 올라갈 겁니다. 네,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은 종목과 대응이에요. 종목을 잘 골라서 대응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 이 종목 저 종목 산다고 대수가 아니에요. 종목을 많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면은 주식은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뭐 3,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3,500원짜리를 샀어요. 네, 그러면 3,000원까지 떨어져서 또 샀어요. 2,500원까지 사면 또 샀어요.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가격을 설정해놔야 됩니다. 그 고수분 마냥. 그 고수분은 딱 금액을 설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만 산다잖아요. 더 올라가면 사지 않고. 그래서 예를 들어 2,500원에 샀는데 3,000원까지 급등 나왔다. 그럼 2,500원 산 것만큼 파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네, 주식 농부나 그분 마냥 10년을 보고 한다 할 때는 계속 사기만 하는 거죠. 빠질 때마다. 그래서 더블을 본다든가 뭐 4배, 5배를 본다든가 하면은 그 종목의 적정 주가가 있잖아요. 주식은 적정 주가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목표가를 딱 세워놓고 그때까지 뭐 끝까지 기다리든지 그리고 너무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니까 내가 매수가 진짜 밑에서만 매수한다면 고가격 때 올 때만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 줄 알면 주식 투자에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뭐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.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. 항상 나쁘지만 않고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위기관리를 잘하고 대응을 잘해야만이 올라갈 때 또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또 크게 네,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신 분은 다음에는 뭐 잘하면 됩니다. 네. 네,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목요일장 끝나고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임TV였습니다.